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성북구 역시 저출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성북구가 지금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보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들은 낳기만 하면 다 키워주는데 뭘 그렇게 불만이 많냐, 뭘 그렇게 말이 많냐라고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요? 저희 엄마는 저를 어떻게 키우셨죠? 일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워킹맘의 일상이 연극으로 꾸며졌습니다. 아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육아휴직을 앞두고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들이 연출되자 객석에선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출산과 육아의 현장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법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시 50분이나 55분까지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는 출근해야 되는 시간이라서 급하게 회사에 갔다 보니까 조금 늦게 갔어요. 성북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사업이 우선돼야 할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난임 부부 지원과 보육류 지원, 그리고 부모 교육까지 성북구가 진행 중인 사업을 알리고 그 효과와 개선책도 논의하기 위한 차례입니다. 정말 애들을 위해서, 앞으로 출산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책, 목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 같이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 성북구는 이달부터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어르신 복지까지 모든 생애 정보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성북 온가족 행복망을 구축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엔 정부나 성북구가 지원하는 각종 사업이 소개돼 있어 신청까지 바로 가능합니다. 성북구는 온가족 행복망을 통해 저출산 해결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